이제 마지막 이론입니다. 지난번에 장비에 대해 설명했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이빙 과학,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잠수 물리하고 생리예요. 날씨가 더워서 당장 물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게 바탕이 돼야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옷 갈아입으실 분, 아, 옷 바꾸실 분 오세요. 두 분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우와. 이건 다 해녀 합격 건가요? 아니면 체험하시는 분들도 대형? 우리 형 우리 때예요. 유래 씨가 4번이었죠? 네. 애기 저 한번 읽어봐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름 씨. 네. 사이즈가 몇 가지 나오죠? 라지까지 나오나요? X라지? 근데 저는 좀 X라지 해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X라지로 나 잡고 그거 한번 입어봐요. 이걸로 입어볼까요? 그리고 정수미 씨는 뭐였는데? 이걸로. 정수미 씨는 사무국장님 어디서 입어요? 왼쪽 다리씨. 오른쪽. 아하. 네. 오른쪽. 지금 이게 5mm라 엄청 두껍거든요. 근데 뭔가 어깨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 지금 새 걸 하나 다른 걸 들고 왔어요. 얘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무겁다 수트가. 너무 힘들다. 저는 이걸로 픽했습니다. 진짜 입고 보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걸 막 닦아. 춤 바르면서. 힘 많아. 춤 바르면서 이렇게. 연날식이라. 춤 바르면서. 아니, 우리가 목이 물어도, 옛날 할머니들 목이 물어도 춤으로 이렇게 발랐잖아. 그럼 그게 약이라. 그러나 이것도 약 역할을 해, 이렇게. 이 쑥은 여러 역할을 해. 이걸로 귓구냥도 막을 수 있고. 귓구냥도 막고, 콧물이 들는 데 하잖아? 물속에 들어가면 코가 찡댕그래. 귀까지 땡길 때. 이거 콧물이 들는 데네요? 이 소 닦아난 다음에 콧구냥에 찔러. 물에 들래 갈 동안 이렇게 찔러. 찔렀다 그네? 이거 빼고, 야, 이것이 엄청 이것이 좋은 거. 어짜리니까 나도 어짜리나. 나 지금도 어짜리 지키게. 제일 못하는 사람. 이제 어짜리가 안 가져간, 딴 사람이 가져간 거라, 그런 거라. 그놈 없어, 없어, 어짜리가 가져갔어. 아, 이게 니네는 어짜리게? 그러난 이제, 난, 아, 우리는 어짜리로구나. 난 이제 요번에 새 해녀 된 분들 오셨지? 그 사람들이 이제 어짜리. 그 사람들이 어짜리고, 우리는 어짜리. 다들 너무 멋지게 가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다들 끝나기만을 기다렸어. 그러니까 찍는 거? 에이. 이거 찍어가지고 그거 영상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 어디 유튜브? 블로그? 유튜브. 그래갖고 하나씩 찍고 있는데. 첫 등장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아, 좋다. 아니,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여기 올 때마다 계속, 아, 예쁜데 못 걸어가지고. 걷고 싶다. 걷는 게 신고지. 맞아. 이거 나 작아요. 아, 진짜요? 작아요? 너무 멋지다. 할머니
할머니 저 여기 살아요. 여기 올게요. 그 부창구 할머니네. 아, 부창구. 네, 거기서 삼계카로 올게요. 양파인 갖다 먹고 해. 아, 형 먹잖아. 네, 네. 어, 그래. 그리고. 대박. 아, 여기가 아 집이구나. 네. 아, 저기 있구나. 이름이 뭐예요? 도로시. 도로시? 네. 너무 멋진 거 아니야, 이름? 도로시. 막 그 먹을 거 있으나 그 빠져나들어 먹. 아, 진짜? 도로시 안녕. 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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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봐. 흑고. 어. 대박, 대박. 와,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아, 이쪽에다 집을 얻을 걸 그랬나? 와, 진짜 제주. 이곳이 제주다. 아, 날씨도 너무 좋고 평화롭고 좋습니다. 좋아요. 아, 배고프다. 오늘은 뭘 먹을까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배 타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대박. 완전 천사 언니들 덕분에 택시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동네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 진짜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아, 근데 지금 나 이거 잘못 내렸나? 하나 더 갔어야 했나? 아, 일단 어쨌든 지금 너무 배고파요. 너무너무 룰루랄라. 아, 여기 카페도 진짜 예쁘다. 내일 어디 카페를 가서 일을 해볼란가. 우리 집은 어딜란가. 아, 진짜 기분 좋다. 너무 진짜 너무 신기하고 다양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빨리 다들 더 친해지면 좋겠다. 지금도 이렇게 잠깐 얘기했는데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대 완발입니다. 그러면 일단 집에 가서 뭘 먹을지 열심히 봐보겠습니다. 일단 나왔습니다. 와, 제주도 날씨 지금 보이시나요? 대박. 아, 오늘은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은데 자전거를 사러 갈까 했더니 주말이라서 다 늦게 열더라고요. 지금 오전이라서. 그래서 저번에 실패했던 자전거 대여소를 한 번 더 가보고 거기도 실패한다 하면 그냥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든 가는 걸로. 와, 뭐야? 미쳤다. 결국 택시를 타고 카페에 오게 됐습니다. 너무 예쁜데? 막 찾아서 온 것 치고는. 뭐야, 꿈의 정원이야. 뭐야, 눈이 확 뜨인다 진짜. 뭐야, 대박이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어디 앉아야 되지? 대박. 블랙 선셋은 뭐예요? 아, 저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한다는 거. 드시고 가세요? 네. 여기도 너무 좋고. 밖에도 보여드릴게요. 밖에도 진짜 미쳤다. 어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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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쉬어, 쉬어. 아빠, 또 피지 마. 피지 마. 사람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게 안 되는 데는 아닌 것 같아. 어디가 있지? 밖에도 좋은데. 아빠, 나왔어, 학교. 길을 잊을까?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올 것 같다. 와, 날씨 죽인다. 안 돼! 와. 지금 또 어딜 가냐면 지금도 바로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걷고 있어요. 예쁜 돌담길.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와,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와, 나 진짜.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뭐지, 이 감격? 와. 뭐지? 지금 대자연 중이라 그런가 감정 기복이 엄청나네요. 아, 나 지금 눈물 났어, 진짜. 아니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나? 근데 이렇게 걸을 때마다 나는 새소리도 너무 좋고 그냥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와, 진짜 내가 그냥 이 돌담길을 이렇게 걷는 거야. 와, 진짜 이게 무슨 큰 행복인가. 아, 갑자기 너무 슬퍼. 엄마랑 보면 진짜 좋을 텐데 뭔가 혼자 봐서 진짜 미쳤나 봐. 아, 미쳤나 봐. 진짜 그냥 너무 예뻐서 그래요.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쁜 걸 혼자 봐서 너무 아쉽네요. 진짜 슬기랑 엄마랑 다운이랑 만두랑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혼자 이렇게 예쁜 거 봐서 너무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네요. 아, 갑자기 그 잠깐 울었다고 배고프네. 아, 미쳤나봐. 갑자기 또 웃겨. 아, 진짜 제가 이래요. 아, 제주도 좋다. 제주도 좋아. 좋네, 좋아. 자전거 타면 더 좋겠지?
평일에 자전거를 호딱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감성을 이용해 얼른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안녕. 아니 이게 한국이 맞냐고. 미쳤다 진짜로. 제가 이렇게 예쁜 경치를 보다가 짜잔! 이게 무슨 일이라? 저 제주도 와서 말 처음 봐요. 대박! 미안해. 안녕. 오, 아니야. 오지마. 괜찮아, 미안해. 갈게. 대박. 물고 그러진 않다, 말은. 어머.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안녕.